2차 전지 및 항공 우주 분야 등에 쓰이는 티타늄. 핵심 소재로 알려진 티타늄은 국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 중 하나입니다. 향후 시장 확대에 따라 티타늄의 수요가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티타늄 광맥이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태백 철암동 면산층 일대에서는 티타늄 광산 개발을 위한 시추가 진행 중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경제안보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태백 지역에서 본격적인 국내 민간 탐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핵심 광물은 우리나라 지질 특성상 산악지대 지하 심부에 미량으로 보존하고 있어 광채를 찾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이 지역이 이제 연화인을 생산하는 제2연화 광산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티타늄의 보존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경제성 등의 문제로 이제 개발은 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하면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됨에 따라서 지금 태강 지역 개세산업을 찾고 있는 주식회사 경동이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포미르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경동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산광산이 기본적으로 워낙 지형이 험하고 하다 보니까 헬기를 이용해서 상정상에서 장신도의 시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국내 최초로 헬기를 이용한 시추 장비 이동 및 설치, 탐광 시추 지원 등을 통해 탐사 성공률을 높이고 탐사 후에도 개발부터 복구까지 전방위로 민간기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사를 통해서 이제 국내 탐광 시추 기술이 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도 있겠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이제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그런 이득이 있을 수 있고 지역적으로도 뭐 경제성 활성화라는 뭐 다양한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탐사를 통해 티타늄 광산이 개발되면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소멸 위기에 놓인 태광 지역들도 지역 회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국내에 보존하고 있는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전략성과 산업 요구도가 높은 33종의 핵심 광물을 지원 대상 광종으로 선정하고 민간기업의 탐광 시추, 정밀 조사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